오늘은 투픽을 하는 날. 나에게 이렇게 쌓여있는 이 티켓을 봐.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씨, 문제는 이 친구들로 제대로 해본 경험들이 없어. 투픽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실력 가든겜을 점치기에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갓 밸런스 꿀잼 게임이 바로 투픽이라고 할 수 있지. 하, 뭐하지? 중요한 거 이 세 개 다 경험이 없어. 역시 루나 짱이에요? 루나는? 루나 또 와서 뭐? 드래곤 루나? 왜? 위치는 왜 하면 안 돼요? 루나고? 루나고? 아유 귀여워라. 내 취향을 알아줬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 어? 모르데카이다. 예전에 날 위협했던 그 친구지. 동민님우 어서와요. 위치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모르데카이 있는 거 하는 게 좋지 않아? 이거 나오는 순간 끝장 나잖아. 아, 딱딱 들어가야지만 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위치가 투픽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아, 모르데카이야, 내가 봤을 때. 아, 무슨 이렇게 다 비싼 카드만 나와. 오, 이거 좋아, 좋아. 이거 되게 많이 당했어. 필살. 아. 투픽에서 몬스터 잡긴 힘듦. 아, 문제구만. 이거는 해골 키메라가 각인 것 같아. 그래? 아이, 난 위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 도로시한테 썰려. 이상하게 그 내가 어그로 그 알베를 하면은 다 극복을 하대. 아 힘들어. 쉽지 않아. 키메라?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 채팅 좀 끝까지 볼걸. 그 결정하는 게 어려운데. 왼쪽 그래. 그 여러분들이 토론은 존중하는데 의견 때문에 혹시나 그 우려 까는 목소리로는 싸우지 마. 우리 방 화목하게 노는 방이야. 좌파와 우파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지? 맞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뭘 하면 좋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령술 6일 때 피해 4. 이거는 얘 아닌가? 유령이 어차피 사라지면서 그 필드 정리하는 게 아주 괜찮잖아. 이거 뭐 둘 다? 노래는 심각한데 나는 더 심각하다. 힘들다 이거. 하긴 뭐 아까 막 모데카이 잡고 했으니까 어려운 것만 미래들이 그래요? 코스트 가자. 나는 어차피 드로우 운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 지금 다 비싸요. 싼거 가야 돼.
피카츄? 피카츄가 뭐야? 정리 카드가 필요하긴 한데. 이미 6코스트, 8코스트씩 잡아와서 문제야. 싼 거 갈까, 싼 거? 아이고, 이 시간에도 이래? 아휴. 어? 살아계셨습니까? 아, 미안해요. 그 지난주에도 중계 갔다 오느라고. 내가 중계를 핑계로 그랬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 그 제가, 그, 이런 학고방 주제에 스폰서가 생겼습니다. 아, 신고하려 했어요? 오늘 용산경찰서에서 잡혀올 뻔했네, 그럼? 끼어팔기 오진다. 이따가 시청자분 많이 모였을 때, 우리의 그 물건 리뷰들을 하도록 할 거예요. 필살, 필, 아, 잠복. 매추종자 하나를 파괴하고 카드를 두 장 뽑는데. 오, 이발하셨네. 맞아요. 이발이 아니라 미용실을 갔다 왔어요. 스타일링을 했다고. 뭐야, 이거 하나 더 들어왔어. 해골야수. 이것도 괜찮고. 아, 좀 싼 애들이 이제 필요로 해, 사실. 싼 애들. 응, 저렴한 애들. 오, 잠깐만. 넌 뭐냐? 그렇지. 싼 애들 가자. 이게 초반 카드가 없어서 골치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1, 2, 3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가면 되게 좋아.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 지금 다 이거 싼 거 가야 돼. 카무라? 얘 자주 봤는데. 그죠, 그죠. 카이저 갓 들어오고 맞지? 응. 갓이죠. 당근 무한대기 나올 수 있어. 사령술사. 순회하는 언데드. 아, 이건 카무라야. 좋아, 좋아. 빠른 소통 좋아요. 감사, 감사. 이거 사령술 4일 때 효과가 있고. 수호네, 수호. 죽음을 좇는 자. 따르는 추종자가 지나갈 때마다 데미지 플러스 2. 뮤지가 쌓인다는 거 좋은데. 똥똥똥. 아, 이제는 그냥 이 간에. 어, 싼 거 잘 나오고 있네? 해골기병. 키메라 잡아와서 따로 막 무덤 모자랄 정도는 아님. 아, 그래요? 어! 이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스픽에서 자주 채용되는 경비병을 믿어봅시다. 4코 좀 잡아두는 게 남. 이쪽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카이저 또 나왔다! 유니코도 나왔어! 인벤 보고 왔음. 아이고, 탑솔 폐왕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늘 아주, 우한 우리 학고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쉐하 반가 반가. 가디저죠? 여기 이거 맞지? 리리엘은 별로 그렇게 꿀을 빨아본 적이 없어. 가디저 두 장이 나음. 그래 그래 가디저가 벌써 두 장이에요. 이거는 꽤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좋아 좋아. 사코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는데 용화병 돌격대장도 괜찮을 것 같지? 투픽 최고 존엄 당근맨 반갑습니다. 아 오른쪽이에요 이거? 오른쪽 각이야? 제거 마법 없으면 아 그러네 지금 마법이 제거 마법이 없어요. 내 추종자를 파괴하는 제거 마법이 있네. 이런 건 좋지 않지. 그래 원한 가자 원한. 그래 그래 원한 각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 마지막.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희 투픽 미래를 바꾸겠죠? 프로듀스 락동민 원한 이넨스가 좋음. 포악한 사룡 사령술이 20까지 쌓일 수가 있어? 닭 웬인데 사키엘 너무 구데기 같아서 구데기라고? 아 맞아 맞아 이거 내 손에 중립 클래스 추종자 없으면 소환 안 하지 않아요? 얘? 플루토 상대장 추종 상대방 추종자 하나를 파괴. 오오오오 팔코야 괜찮네 이거. 쓸 수 있는 카드들 좋았어. 투픽이 준비가 됐어. 다 부숴버리겠다. 사키엘은 안 줘. 퀴퀴하네 아주. 그럼 투픽에서 하드캐리 해주기도 하고 플로토 믿고 가양 갑시다. 제1전 가자. 고고 여러분만 믿을게요. 나 매크로 한 적 없어. 레벨 이 신선한 레벨을 봐. 아, 난 애시당초 이런 그 꼬맹이 귀엽긴 한데 네크로맨서라는 거 자체 난 디아에서도 네크로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상대는 엘프. 엘프 되게 막 오랜만에 본다. 아 시작. 카이저가 벌써 나왔죠. 내리니 하, 이게 괜찮은 겁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템 닌자 팔로우 대단히 감사해요. 네 게임 전문가 박동민이 보장해드립니다. 네 저 내가 만든 영상 아니에요 참고로. 아 이대로 가자. 저코 잘 나왔잖아. 1,2,3이잖아 1,2,3. 물론 1턴에 내가 1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헝헝 좋아요. 자 해골야수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 갓 들어와 아닙니까 1,2,3으론? 어찌됐건 이거를 네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 없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생기질 않아요. 자 계속 나가자. 이럴 때는 우리의 그 로얄식 인사가 필요해. 로얄식 인사 안녕? 잘 나왔어. 내가 봤을 때 이건 내린이가 봐도 잘 나왔어. 자 저쪽 이제 마음이 답답해져. 이미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들이 마구 나오고 있죠. 어 이건 나중에. 카이저를 벌써 낼 수가 있어. 궁극의 당근이 나왔어요. 갓갓이야. 으아 이거 진짜 짜릿하네요. 아니? 아 카이저 내고 요르시
요루 식구네요? 함사. 상대방 추종자들이 공격력 중 최대값만큼 자신에게 1 플러스 1을 부여. 아이, 플러스 1을 부여.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되려나? 아니지?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냥 달리면 되죠? 달려? 우리는 달려야 해! 막! 달리면 돼? 이렇게? 지금 필드 제압을 가자. 아, 당근으로 박아요? 그냥? 진화? 아, 당근으로 박아서. 그래. 좋았어. 좋은 아이디어야. 너는 혼자 하겠지만 나는 우리 듬직한 시청자분들과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니. 아, 이건 너무 자극적이었어. 루나랑 비밀친구 할 뻔했어요. 넌 무슨 효과를 갖고 있니? 아유. 그래. 오리는 뭐야? 오리가 말했다. 잠깐만 보자. 이건 1코로 그냥 받고, 그래, 사령수를 높여주고. 그래, 얘를 빼면서 리치 협박. 아니구나, 이거를 그냥 곧장 리치로 협박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혼 전환수를 통해서 그런 거죠? 내가 봐도 창조 경제였어 이거. 그러면서 또 박아주고. 체력이 7밖에 안 남았고. 답이 없네. 나의 승리가 아닐까 지금 지뢰 짐작을 해봅니다. 아닌가? 아니네. 아직이네. 한참 남았네. 안돼! 때리지마! 아직 정리 안돼. 진화 코스트를 써버렸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아주 땡큐하다고 볼 수가 있죠. 상대방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 2. 오! 오! 오, 예스! 이것이 바로 사령술의 힘이구만. 당근을 또 내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갓 들어오면은 이게 게임이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나치가 없어 이제. 아이고, 저게 이제 나왔네. 얘 목소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는 답이 없지. 진화에도 끝이 났죠? 아, 이렇게만 계속되면, 아이고, 레벨 오르는 거 봐라. 역시 실력 가든 게임. 잘 가. 자, 두 번째. 내린이 첫 승. 깔끔한 각이에요. 자, 이전도 이기자. 는, 이거 픽 잘못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아씨, 집이 추워. 날은 따뜻해졌는데 왜 내 집은 점점 추워지냐? 어이씨, 또 이 코다. 영혼 전환술은 그냥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네, 이건. 발로르 빼고.
그래, 이 정도면은. 말괄량이 사령술사는 사실 천천히 나와줘도 되는 것 같은데. 비숍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어젯밤에 비숍으로 딱 1승 했어요. 는, 하, 이번에는 코스트가 별로 안 좋네요. 이건 당근 없어서, 는, 그냥 시작해버렸네.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최대한 시간을 써서 전략적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말을, 뭐 한다? 경청한다.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너 뭐니? 아이씨, 카드가 없는데? 모르데카이가 벌써 나왔어? 그래, 사령술사 나왔다. 안 돼. 아, 필살이네? 아씨, 얻어맞고만 있어. 아씨, 영혼전환술 두 개나 나왔어. 필요 없는 거, 이씨. 이 턴에 쉬어야. 망겜 기운 솔솔? 선택지는 하나. 뭔데? 빨리, 빨리, 빨리! 나 아주. 아유, 큰일 났다, 씨.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어, 여기에서 말괄량이 꺼내야겠는데? 말괄량이 출격! 다음 턴 히오스 보낸 카드 안 나오지. 히오스. 자, 일단 하나 데려가고 이걸로 잠깐만. 이걸로 얘 때리고 한 대라도 때려서 내 기분만 좋아지고. 좋았어. 수고했어. 아, 괜찮았지? 잠깐만, 너 피나짱?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런 갓드로우가 있었구나. 아, 깊은 생각을 못해. 아, 근데 문제는 얘를 지금 처리를 못한다. 또 지나야 돼, 그럼. 또! 아, 그건 진짜 싫은데. 지나치를 맞춰서 낼 수야 있지만 거대한 맵 때문에 또 정리당할 것 같고, 그러면 또 필드 지배 당하고. 바바바밤. 선택지는 어렵네 이거. 하. 한번 분해해 볼까? 용화병을? 갓댐 들어오네. 아, 근데 내서 막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 오뎀은 막아야지 그래도. 아이고 아파. 어우, 여기 조류. 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유, 고맙. 어, 상대방 리더를 때릴 수 없으니까 그나마 낫네.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내가. 아, 이 잡는 게 나았나. 매번 판단이 어긋나고 있어.
17살이네. 자신에게 이걸 부여? 사령수 20? 말이 되는 소리요? 어떡하지?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지 않나? 어차피 얘는 명치를 못 때린다고 돼 있는데? 야수 내고 전환술 하라고? 아! 아니! 아유, 빨리! 아! 이 틀린 판단 같지? 응, 카무라 같은 친구 안 나왔어. 아이고, 아파.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아, 사령술이 그게 없어가지고 질주가 안 나왔네. 여! 히사시부리! 어서와요. 이걸 어떡한다? 어? 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미치겠네? 얘를 내서 아니야 얘를 내서 전환수를 해. 어! 이 친구가 나왔어. 얘를 다음 턴에 낼 수 있게 시간을 벌어야 돼. 아니야? 아니었어? 답답하네. 아 뭐야 근데 이미 졌구나. 아 이미 졌네. 아 어서오세요. 방금 왔는데 NSH님 어서오세요. 초보자식. 쉐린이지 쉐린이. 아 아니야 진거 아니야? 아 맞다. 아 맞아 맞아 걔 명치 못 치는 애였다. 아, 어리석었어. 하지만 우리 1전 때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짐의 판단 미스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인정하는 각이에요. 제가 비숍을 상대로 멘탈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날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 좀 싼 코스트 좀 나오라고 편지신데 이게 별로 좋진 않았네.
아유, 시작부터 무섭다. 자, 카카오의 최도희님 어서오세요. 그래, 한 턴을 더 기다릴 수 있어. 이 친구 소통을 좋아하네. 이 옆진이다. 큰일 남. 안 돼! 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 아까 그렇게 저 콜을 받았는데, 씨. 예, 심심한 닝겐님도 어서오세요. 아, 뭐, 이렇게 없어. 개짱난다 진짜. 아, 개빡침. 사명치가 그냥 공짜로 들어가고 있어. 할머니가 캐리해줄 거예요? 아, 너무 아파. 블러드 트레일. 네, 승리 블러드 트레일. 아, 이걸 지금 내야 돼? 혹시? 할머니 잘 봐. 할머니가 누구야? 플루토가 할머니인가? 아니면 이 여왕이 할머니인가? 에, 키메라. 답이 없네, 일단은. 일단 얘로 정리를 하던지 안 하겠지, 스켈레톤 때문에. 그냥 무시하겠지. 아, 얘가 할머니예요, 별명이? 아이씨, 능력으로 잡지도 못하고. 아! 아이씨, 아파. 아, 할머니한테 배운 설정 자세한 부분 지렸습니다. 자, 빨리 정리를 합시다. 대사에서 할머니 찾음. 그래요? 아, 머리가 하얘진 부분이 할머니네요. 싹 정리. 얘도 정리할 수 있고. 이겼어? 잠깐만. 나의 판단력을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건. 얘를, 그러니까, 일단, 얘를 죽여. 그리고 이걸로 이거를 두 개를 잡아. 그리고 얘로 얘를 죽이는 그런 시나리오? 맞는 겁니까? 어차피 스켈레톤이 나오니까? 에이, 걱정돼서 그래. 나의 어긋난 판단이 게임을 터트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아, 맞죠? 굳굳한 부분이었어요. 빨리! 하야쿠! 좋아. 맞음, 이긴 거임. 다음 턴 설마 사자가 나오진 않을 거임. 아, 나는 이런 카드 게임에서 그 설마가 너무 무서워. 아, 아이, 골리앗. 진화까지 했어? 괜찮아, 우리 스켈레톤 찡이 정리를 해줄 것이야. 이거 아주 좋은 각 아니에요? 지금? 좋아. 이러면은 수호도 있고. 얘는 나중에 그 분해를 하는데 쓸까요? 게이득? 함사죠, 역시. 응. 이러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수호를 내. 그리고서 팍! 맞죠? 맞아?
맞았대 맞았대. 아 못. 응? 응 이거 맞지? 응. 굿. 굿 굿. 여기에다가 아이 자꾸만 사자를 간절히 얘기하네. 또 사자만은 아니길 기도해야 함. 진화 때문에? 저거 오래 걸려. 안돼 안돼. 수호치가 높아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이야, 예. 자신에게네. 잠깐만, 질주 같은 거 없니? 여왕 게이드각. 어? 아, 이걸 소환해서 저걸 박아서? 아닌데? 그럼 파괴가 안 되잖아. 아, 무조건 여왕? 아,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했네. 왜 여왕이 필요한지를. 어차피 함사. 버려야 될.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여왕 진화로 받고 때릴까? 그럼? 응, 받고? 응,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선택장애 걸림. 아, 맞네. 매 나오니까 이걸로. 좋았어. 데미지를 많이 좁혔어. 아까의 그 위기가 거짓 같아. 아이고, 시청자분들끼리도 역시나.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래는 변하고 말겠지요. 함사를 버렸네. 야, 영혼 전환술 나왔다. 스켈레톤 이제 밥이지. 시간을 끌고 있어. 개구리 치유사로. 진포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얘가 그 포도라는 거야? 이거를 자, 유니코도 있고 뭐 좋아 좋아. 혼의 굶주린 망령도 있고. 잠깐만, 아까 리치 전장 소환도 있었잖아. 명치 치고. 아 그래? 바로 하지마. 님 카드 갈려요. 아, 진포. 지옥의 해방자 진화하고. 예? 얘를 진화해요? 아, 얘를 진화해서. 그런가? 아유, 혼란스러워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일단 명치를 쳐. 이러고서 좀비를 내는 것도 아유, 잠깐만, 유니코도 나쁘지 않았댔는데, 그지? 어찌됐건. 예, 생각을 장고를 하니까 이게 어렵네. 살렸네. 여기에 이제 어그로가 쏠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실력 가득 게임 투피. 역시 실력 가득 게임이라는 아주 끝. 자, 사전 갑시다. 한 판 빼고 다 이기겠네. 나이 약 약간 아쉬웠던 실수 딱 하나 제외하면 이제 네크로맨서 갓
각각 게임 만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뭘 해도 이겼는 듯. 이게 바로 장고. 깊게 생각해서 판단해라. 유언 있는 걸로 내시라 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우리 오전까지 확실히 이긴 다음에 우리 오늘 방송 후원물을 좀 받았는데 그거를 리뷰를 하고서 다시 계속 쉐버를 하도록 합시다. 보자. 여운전한 술은 필요 없잖아. 왜냐하면 그 없앨 게 없으니까. 플루토는 그래도 가까시니까 남겨두는 게 좋으려나? 날개 경비병. 얘 수호니까 냅둘까? 아니면 그냥 다 바꿔버릴까? 여러분의 선택은? 아, 노노? 아, 플루토 노노? 응, 꺼져? 성공해서 2 없으면 겜진 거. 좋아, 그러면은 응 다 갈자. 그래 오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걸 휴먼 급식체로 지렸다리 지렸다라고 하는 건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 같으면 다 돌려. 아 그래 그 여러분들 의견은 잘 알았어.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어윤수 선수가 2월 22일에 2패를 당하고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런 경기와 비슷한 거지. 2-2-2가 나왔기 때문에. 카이저까지 나왔어 지금. 슈퍼 전설. 용화병 먼저 나가는 게 맞죠? 난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영운전한 수까지 나왔어.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기라고. 그냥 이기라고 주는 거야. 사령술 따위 없죠. 이건 카이저각 아닙니까 그냥?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 2. 카이저지? 궁극의 당근. 나 저거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 내가 명치 갑니다. 정리 안 당하려면 명치가 답이지?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폭풍 조언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둬가고 있어. 이것도 당근 내고. 아니 언데드 내도 되나? 아니 언데드는 조금 애매하다 저게. 아 카운트다운? 아 카드 뽑는 거구나. 당근, 유니코, 명치. 좋아. 뚜까 패자. 어차피 당근이 계속 존재해서 이건 좋네요. 야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각이 나오면 다 추천은 똑같구나. 다 죽여버리라고 하네. 주문은 명치입니까? 아이 막아보겠다 이거야? 아이고 왜. 예, 네, 지금 카드 모이는 게 심상치가. 카이저님! 잠깐만, 이게. 오, 사령술! 이거 그대로 죽일 수가 있죠. 너부터 가버려! 이거 또 카이저 각인가요,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카이조! 이거 싫어하다. 거의 그냥 무한대로 나오는 몬스터 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상대는 아마 끔찍할 거야. 이거 실화임? 여기서 카이저 진화. 어, 킬각 나왔네. 이거 끝 아니야? 끝? 잠깐만. 아, 끝났네. 미안. 진짜 사기치네, 사기. 응. 끝. 아, 이제 벌써 오전 마지막이 남았어. 야, 네크로맨서 처음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덱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네. 한 번만 더 이기면 상자가 그 금빛깔로 바뀌어. 질 수가 없었다고 하나. 투픽 패왕. 가디저. 가디저가 두 장 나왔는데 패배를 할 수가 없지. 자, 이길 수 있어. 가자. 뚱뚱뚱뚱뚱. 아, 그런가? 또 그런 회고를 하게 만들어주네. 아주 좋은 부분이야. 오늘은 나에게 상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아, 그러게. 아, 그 6자리는 때릴 수가 없는데 내가 잘못 봐가지고 괜히 항복을 해가지고 전승을 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제가 잘못 봐서 그래요. 미라 일단 2코짜리 하나 나왔고 얘 빼자. 전환술? 얘도 지금 카이저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의미 없었고. 이거 어떻습니까? 응? 괜찮지 않아요? 뽀뽀. 전환술이 두 장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자, 이렇게 가자. 크으, 미쳤다 미쳤다. 1, 2, 3. 아이, 내가 옛날에 오락실대에 나가면 행운상을 무조건 받아왔거든. 야, 못 박어, 못 박어, 너. 카이저 또 나왔어. 끝장 났다. 야, 1, 2, 3, 4, 5가 나왔어요. 이 턴마다 쓸 수 있는 게 있어. 진짜 덱이 말도 안 된다 지금. 이게 실화야? 투픽 실화야 이거? 이거 5승 덱인데 왜 졌을까? 아, 정리 갑시다. 위협을 해주네요. 야, 이거는 1점부터 5점까지 풀로 해가지고 고스트 쉐버왕 영상으로 정리를 해도 될 정도네요. 아이고 아파. 우리 같이 외쳐볼까? 궁극의 식자제요! 오거라! 왔어? 진짜로. 간절히 말하니까 궁극의 당근이 와주셨어. 난 아야
이거 진화해서 잡아도 되는 각이 아닌가요? 당근 당근. 오 맞네 이거였네. 응 할머니 변신.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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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려.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게.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정리를 해도 됐잖아. 이걸로 정리하고 유령으로 명치 때렸어도 되는데 어리석었나요? 때리고 싶어! 뭘 해도 유리하다. 진짜 되게 너무 좋다. 이제 근데 파괴됨과 소멸됨의 차이가 뭡니까? 아 맞았어요? 어차피 사라지니까? 진포 아껴도 되는 상황이라. 필살이 걸려있네. 당근 묘직이 나가고 카이저로 정리하시고. 당근 좀비? 아 좀비가 지금 파생이 돼있네. 유언이 발동하니까 이걸로 하고 이렇게. 어차피 진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포라고 합시다. 우리 진포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두 개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한 포인트 앞선다고 할 수 있어. 이제 또 여왕각도 나오고 있죠. 뭘 해도 되네. 와. 네, 섀도우버스 이제 며칠 했지? 얼마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행복 게임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 지금. 되게 막 가슴이 훈훈해지고 있어. 그래 역시 TCG는 훈수가 최고다. 알지? 이미 졌음? 자 이제 우리 상품을 받아볼까? 보상을 수령하지. 140루피에다가 아 이거밖에 안 줘? 더 주면 안 돼?